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혜 있고 대지 있고 병참술 전술 공격술. 오케이. 지휘력 배우자. 갑시다. 이렇게 지휘력을 배우고요.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죽게 하겠어. 돈 먹고 수은 먹고. 여기 자원 많네. 여기 막 자원 다 떨어져 있네. 이제 항해술 동눈 나와라. 아니 그런 시청을 지워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어 진짜. 아무튼 요 상태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뽑아주고요. 요거 아까 안 찍었었기 때문에 찍어주고 이동거리 늘면 주고 나가자. 왔어 먹고. 요 녀석은 전투를 못하니까 잠깐. 그래 동굴인 잡지 않을까? 그래 동굴인 잡겠지. 설마 저걸 못 잡겠어. 요렇게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고기 방패를 여러 마리 만들어 놓고 동굴인을 치러.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건 죽여야죠. 쭉 대기를 타다가 아 맞다 금광. 아씨 아 미치겠네 금광. 아 금광 금광. 네 랩 없이 세이브 로드하면 원하는 거 먹는다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맵이 딱 시작할 때 그때 정해져요. 일단 한 발 쏘고. 네 그러게요. 제가 저번에 그 방송하다가 이 정도면 거의 치매 수준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쭉 넘기고 쏘고 쏘고 마무리. 네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수의 켄타우루스 정도는 뚫을 수 있죠. 근데 얘 고기 방패가 많이 죽어가지고 그게 문제네? 여기 막으면 얘가 한 번에 오겠지? 아홉 칸이니까. 아니야 얘는 안전하게 여기쯤에다 놓자. 요렇게 하면 한 번에 못 오겠지 그래도. 쏘고. 야 사기 증가 넘나 싫다 진짜. 아 이런 게 떠버리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 네 마리. 보통 요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로드를 해가지고 그 병력의 구성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할까 그냥 할까. 아이 너무 많이 죽는다. 그냥 로드를 하자.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요 병력의 구성을 뭐 대충 요런 식으로 바꿔주고 요것도 요런 식으로 나눠주고 요렇게 하면은 그 사기라던가 그런 요소가 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치면은 아마 사기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아니다 아니다 드워프를 한 칸 내리면은 딱 막을 수 있겠다. 여기 맞고. 저 켄타우루스는 두 칸짜리 유인시라서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은 상당히 좋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어하고 보자. 13마리 요거 한 방? 좋아 죽지 않.. 아! 좋아. 그래 켄타우루스 한 마리도 잃으면 아깝지 한 마리라도. 좋아 야 오케이 완벽하다. 그래 좋아 잘 버틴다.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우 좋구요 마력. 동굴인이 있는데 이 동굴인도 마찬가지로 저 레벨 1레벨 유닛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해도 되겠다. 톡치고 톡치고 쭉 넘기다가 톡치면은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아. 중급 대지마. 마법학도 솔직히 좋기는 한데 얘 대기가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배웠고요. 여기서 만화 채우자. 그리고 본성에다가 시청 좀 제발. 돈 진짜 겁나 없네 진짜 돈. 턴 종료. 어쨌든간 이동거리 증가시켜주고. 여기를 진작에 쳤으면은 돈이 이렇게 모자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내 머리가 싫다 진짜. 내 이 멍청한 머리가 싫다. 네 그러게요. 저걸 올라갈 때부터 먹었으면은 한 네 턴은 저걸 써먹었을 텐데 네 턴이면 얼마야 4천이잖아요. 야 진짜 나 스스로가 싫다. 여기 힐포트 있네? 한 무리
어, 힐포트는 소중한 것이지. 일단 증가시키고 올라가서. 어, 아, 기습. 어, 이거 이건 좀 곤란하지. 이거는 사기 증가 한번 떠야겠다. 어, 일단 마법 90짜리니까 9마리를 쏘고 이거 쏘고. 아, 사기 증가가 안 떴네. 아, 제발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오케이. 아, 아, 이럴수가. 1 더 달았어. 자, 다시 샤프슈터 한 마리라도 아낀다. 아, 잠깐만.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한 다음에 나눠서 요런 식으로 바꿀까? 세목금은 좀 그렇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제발. 네, 내 턴이면 4천 아니죠? 그 전에 시청도 지어졌을 테니. 아, 그러네. 네, 돈이 좀 있었으면 시청을 또 지었을 테니까. 보자, 다시 화살 한 방. 그리고 여기서 때렸을 때 최대 피해 뜨는 것도 또 중요하고. 오케이, 요렇게 한 방을 분산시키면 안 죽겠지? 오케이, 좋아, 잘했어. 그 다음에 6 남았네. 6 정도는 안 달겠지? 이거 두 마리를 마법 안 쓰고 때려도 되겠지? 설마 괜찮을 거야? 어, 오케이, 됐다. 아, 좋아요. 요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가서 방어를 올려주고. 아, 여기 또 많은 건데. 이제 좀 자금난이 해결이 조금이나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여기도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어, 시청 지을 수 있다. 드디어 드디어. 아, 이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네요. 아, 정말 힘들다. 열대새 유니콘이 있는데 열대시라. 유니콘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이건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몇 마리인진 모르겠지만 유니콘은 겁나 세니까. 아, 뭐야, 네 마리밖에 없잖아. 아니, 쫄게 만들었어. 어, 살았어? 버텼어? 자, 쏴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올라가서 지금이 7일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화 채우면서 샤프슈터 뽑아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력, 영웅의 이동력을 최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전부 다 이 상태에서 농부를 뽑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요 한 무리, 이게 대충 얼마나 되나를 좀 보기 위해서 대충 몇 마리에서 몇 마리다 이런 거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쯤 된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대충 한 몇 묶음이야? 일곱 묶음이니까 한 100마리 되네요. 자, 98마리, 딱 100마리네, 딱 100마리. 자, 어쨌든 수량은 파악을 했고요. 내려가서 돈 먹고. 네, 네, 맞아요. 드워프 100마리 미션. 중력장. 내가 좋아하는 중력장. 그리고 키레 돈 먹고 돈 먹고. 여긴 또 출구네? 일단 요걸로 밝혀볼까? 여기 근처는 별게 없네요? 보성 10개 이래야 지혜 나오지. 외교술 대지, 대기 안 떴지? 오케이. 외교술이 솔직히 탐나긴 하는데, 전술을 배우지 말걸 그랬나? 솔직히 외교술 탐나는데? 네, 힐포트에서 엘프 업그레이드 하라고요? 근데 이거 못 들어요, 이거 외교술. 성 의사당 테크를 먼저 타주기 위해서 성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슈터를 뽑을 수 있는 미션은 아까도 말했었지만 그 농가까지만 지어지면 거의 뭐 그 미션의 최종 테크를 탔다 뭐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요렇게 뽑아주고. 자, 남은 자리에다가 채워주고 요렇게 내묶음 상태로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볼까? 아, 또 일주일차가 됐으니까 이거 다시 모아야겠구나, 이런 애들. 아, 요 위에도 있네? 아씨, 이 농가 다니는 것도 한 명 새로 뽑아야겠다, 영웅. 일단 여기서 하나만 뽑고요. 여기서 하나 뽑고. 근데 원래 레벨업 할 때 그 영웅 일러스트 눌러가지고 그 스킬 보는 게 안 됐었는데, 제가 저번에 그 파일 깨진 다음에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올렸더니 되게 편해졌다. 이게 다 버전마다 다른 거였구나. 자, 아무튼 내려가고요. 공격술 배웠고, 얘는 저기 못 두르니까 돌아가면서 이 개나 잡자. 오늘이 그 몸보신을 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를 조금만 잡고 갑시다. 6마리 이거면은, 아, 얘 공격 마법이 없구나. 아 참. 공격 마법이 왜 없어? 아, 중복이 다가오고 있죠. 그럴까요? 네, 중력장이 그나마 쓸만하네요. 일단 그래도 중력장 말고 이렇게 순수한 방패들이 있으니까, 순수 유닛 장, 유닛 중력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막아주고, 이거 뚫리면 쓰죠 뭐.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3라고 하는 1999년도에 발매했었던 게임이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세계적인 3대 마약 게임이라 불렸었던 게임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에 3대 마약이라 하면은 문명과 히어로즈 그리고 풋볼 매니저 이렇게 세 종류의 게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자, 덴드로이드는 강력하니까 내려가서 상대하고 방어, 방어, 방어. 이번 고기는 조금 질기네요. 그리고 어우, 사기 증가. 딱 알맞게 잘 떴다. 두 마리 내비두고 방어, 여섯 마리 얘로 잡고 이제 엘프로 두 마리 잡으면 되겠죠? 아, 치지 말걸 그랬다. 아씨. 31에서 52의 피해를 줄 수 있지만 31이 떠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방어를 한 다음에 턴을 얻면서 확실하게 요렇게 잡읍시다. 돼지 떴네. 오케이. 발리타는 일단 돼지가 떴고요. 근데 얘는 지혜가 있구나. 얘도 나름 스킬이 잘 떠지고 있고. 드워프 필요 없어. 아, 잠깐만. 지금 고기 방패가 덴드로이드밖에 없네. 뽑아야겠네. 현재 돈이 빵원인 상태니까 동굴인. 여기서도 동굴인. 저기서도 동굴인. 거기서도 동굴인. 빵원인 상태니까 다음 턴에 고기 방패 좀 더 뽑아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로 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타로부터 그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샤프슈터 중 하나를 개인적인 스파이로 활용하기로 했대요. 그렇구만. 아무튼 뭔가 스토리가 약간 산으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전술 안 되죠. 얘는 아직 돼지가 없기 때문에 경참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기 방패 6마리 뽑아주고 내려가서 풍차 드리고, 여기서 이동력이랑 행운 사기 증가시키고 가서 동굴인 모아주고 내려가고. 근데 왜 벌써 배고프지? 여기 갔었고 풍차는 들렸네? 할 거 다 했네? 자, 이제 이 성에서 의사당을 지어주면 앞으로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텐데, 그렇지만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턴을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말을 올려주시고요. 이런 짜잘한 거, 물레방아 같은 거는 이 부여웅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공격에만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아, 네. 스킬은 무조건 지혜, 대지마법, 대기마법 요 세 개가 제일 기본적이에요. 그 세 개가 무조건 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궁술, 공격술, 외교술, 요런 것들이 오는 거고. 네. 방어 안 올렸다고요? 아, 이거 그러네요? 나중에 올립시다. 뭐 대충 하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무튼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보자. 발리타의 레벨이 7이니까 여기를 뚫는다고 쳐도 개몽의 도서관을 이용할 순 없겠고요. 그렇다고 또 요런 워유니콘을 잡을 수도 없겠고, 그러니까 내려가자. 전망대. 이런 씨.
다행이다. 이 정도의 애들은 뭐 적당히 상대할 수 있지. 두나 없나? 두나? 없구요. 대기. 고기 방패 애들을 뽑은 다음에 나눠놓질 않았어. 나눴어야 되는데. 알려줘서 소용없어요. 다음 턴에 까먹으심. 아, 너무 슬프다. 원거리 페널티 봤네? 그냥 때리자. 대기 타고. 민지아 충전해님 어서오세요. 서연 말고 서련님 어서오세요. 대기. 대기 못하네? 일단 위. 방어. 요거 쏘고, 또 쏘고. 닿네? 괜찮아. 일단은 공수를 안 때렸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때리고, 반격 빼고. 반격 빠진 거를 덴드로이드가 때리고. 괜찮아. 일단 덴드로이드가 때리면은 고정이 되니까 땅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여기서 중력장 하나 설치하자. 저랩이라서 한계구나. 아, 이런 젠장. 위에 깔았어야 되는데, 아씨. 아, 잘못 깔았네. 아, 다시 하자. 아, 애초에 그, 고기 방패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였고. 뭐야. 나눴는데? 뭐야, 여기 어디야? 이거 아니잖아. 24분, 28분. 여기서 턴 넘기고. 아, 이게 세이브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세이브 자꾸 안 해.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뭐 고기 방패, 소고기들은 금방 잡으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문제는 여기였죠. 아까 여기. 여기를 다시 해봅시다. 이거를 싸우기 전에 그 이걸 나눴어야 되는데 원래 유닛이 보였으면 아마 나눴겠는데 그 기습을 당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여기였죠? 요거 때문에 문제였죠? 그런 알차 이거. 아,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자, 올라가고요. 대기 한번 하고 위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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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저도 그 방어할 때 방어 막 이런 거 할 때 그 드립 생각했었는데 그 물고기 중에 방어. 대기 올라가서 맞고 여기서 방어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요. 보자. 8마리가 오고 있는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덴드로이드로 발을 묶어버리고. 덴드로이드가 참 이럴 땐 좋단 말이지. 저렇게 발을 그냥 묶어버리니까 오지를 못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방어하고 이제 밑에 녀석을 묶으러 가봅시다. 방어 쏘시고 4마리 5마리 남았고 오케이 좋아. 죽지만 않으면 돼. 방어 그리고 덴드로이드가 생명력이 2밖에 안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때리지 말자. 때려야 되는데 잠깐만 어떡하지? 대기를 타다가 쭉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타고 방어하자. 네 덴드로이드를 잃긴 싫다. 쏘고 대신에 그 드워프 2마리 잃었네요. 괜찮아. 드워프는 싸구려야. 괜찮아. 쏘고 3마리 남았구요. 대기 타고 방어 여기 맞고 이제 3마리니까 때리면은 자 140에서 196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최대 피해를 무조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방어를 한번 하고 여기서 때린 다음에 다음 턴에 이제 다음 턴에 탁 쳐주면은 이렇게 2마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됐고 겨우 고작 전망대 하나 가는데 씨 기습을 넣어놓고 있어. 보자. 만티코어 있구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내려와서 불레방아 돌려주고 이거 갔었고 이거 안 갔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본성에서 의사당을 지어야 되는데 의사당을 지을 돈이 없네요. 타르넘 보자. 마법의 샘물. 여기선 페가수스를 생산할 수 있죠. 턴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페가수스 자리가 없으니까 얘네를 합치고 드워프를 따네한테 잠깐만. 좋다. 여기서 키레한테 이거 찍고 가서
키레한테 드워플 줍시다. 어딨니? 여깄다. 키레한테 드워프 주고 그 다음에 샤프슈터를 한 17마리 정도만 더 주고 요렇게 하면 키레도 이제 좀 잘 싸우겠죠. 요렇게 세 묶음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리에 페가수스를 뽑아주는게 이동력상 훨씬 낫겠죠. 아, 의사당이요? 네, 의사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돌림 플래시아님, 의사 양반반반님, 그 다음에 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런 데는 솔직히 키레가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올라가서 그래도 일단 공격력을 올려야 되니까 이거 빨리 잡고 빠지자. 사기 증가 좋습니다. 여기서 공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몇마리 수십마리. 이 주시자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이 아마 잡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다 공격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스 건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전 투는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터미님 덤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히마메가 재밌기도 하니까요. 보자, 요 녀석을 찍어주고. 네, 그래요? 컨셉? 어떤 컨셉? 방어 일단 앞에 붙이고 한 마리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서 요거 치고. 아, 파괴왕. 아니, 그런 컨셉은 바란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서 잡아주겠습니다. 다섯 마리 잃었지만 그래도 주시자를 많이 잡았으니까 요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고요. 아, 한 칸 모자르네. 키레는 뭐할까? 여기서 위쪽으로 가자. 얘는 자원 있네. 이 상태에서 선종률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레가 여기서 공격력 올린 다음에 올라가서 저 나머지 애들 잡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요거 잡고. 저게 기습? 다행히 기습이 형태가 없네요. 이것도 기습이라고. 뭐 한 타이탄 한 20마리 나와야 그 정도는 기습이지. 아무튼 번개를 배웠습니다. 아, 얘 공격 마법 없었는데 잘 됐다. 이 녀석이 공격 마법이 없었는데 번개가 나옴으로써 이제 드디어 쓸 마법이 생겼네요. 야쿠자 천사님 리하이요. 이제 보물창고 슬슬 지어줄까? 매 주니까 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원창고 먼저 짓자. 이게 더 이득이지. 보물창고 같은 경우는 7일차에 지어주는 게 더 이득이니까 나중으로 좀 미루고. 열대새 은빛 페가수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유, 잘못 눌렀네요. 세이브 한번 하고요. 여기 들렸지? 안 갔어? 알츠하이머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쨌든 간에 내려가서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건 죽여. 젠장, 한 마리 죽었네? 자, 이전 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위치. 여기서 타르넘의 위치를, 아니, 타르넘의 위치가 아니고 이 뭐시기야 샤프슈터의 위치를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양끝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기방패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중이 1대 하셨다고요? 오케이, 좋아. 4마리, 5마리 그냥 찔러주겠네. 좋습니다. 요렇게 샤프슈터를 아껴줄 수 있었고요. 다시 합치고. 아니,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래요? 나올 수도 있지. 방어력 하나.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그걸 돼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지금 돼지만 있으면 완벽. 아, 진짜 기술이 겁나 많네. 진짜 레벨 깔려있어 아주 그냥. 얘네 다 땅속에 들어가 있나. 네, 이 게임 구경하면 하고 싶은데 막상 하고 준비하면 게임이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남.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 맵 사이즈 볼 때 캠페인 같은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캠페인 같은 건 좀 나눠서 해야겠지만 그 싱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맵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서
스몰 사이즈 골라서 하시면은 금방 끝나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 없으신 분들은 스몰로 즐기시면 그래도 금방 끝나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안 뜬다 진짜. 지금 이제 외교술밖에 안 남았는데 안 뜬다.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실수. 마냐 몇 있지? 46. 번개를 네 발 쏠 수 있으니까 네 스몰로 하고 그 다음 바다맵이 없는 거, 스몰에 바다맵 없는 거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날 거예요. 그들은 목에 빛나는 목에 뭔가 빛나는 것이 걸린 미끼 덮인 동상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데 번개가 있어도 말은 높은 게 아니라서 안 되겠다. 이 스콜피코어가 아니 만티코어가 6레벨 유닛 중에서 굉장히 쓰레기 유닛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6티어이기 때문에 저기는 좀 나중에 가야겠네요. 나중에 하자. 일단 목재 먹고. 네 벤티지 마스터요? 알죠? 벤티지 마스터 택틱스 수십의 은빛 페가수스 수십의 드워프. 일단 투기장이 먼저지. 아 맞다 얘는 샤프슈터 없었지. 일단은 아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덴드로드가 있기 때문에 어찌어찌 전략을 잘 짜면은 뭐 한 마리로 반격을 뺀다던가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잘 짜면 이길 수 있는데 솔직히 낭비 같고요. 그냥 요거 먹고 저거 치지 말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내려가자. 개념 원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가서 돈 먹고 히어로즈를 하면은 그것도 좋아할 것 같다고요? 저는 약간 그 전술적으로 머리 쓰는 거 좋아해요. 머리 쓰면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전략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그런 쪽을 조금 좋아해요. 은빛 페가수스, 페가수스가 업그레이드된 뭐 요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오랩이라고도 부르죠. 워낙 약해가지고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이쪽 가고 오케이 요 상태로 시작하자. 일단 여기 붙은 거는 쏘면 되니까 요거 쏘고 요거 쏘고 요거 쏘고 오케이. BJ 맹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 조금 고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메두사 저장소가 문제인데 여기서 메두사가 여러 묶음으로 나오니까 샤프슈터를 조금 더 나눠놓고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8마리가? 얘네도 8마리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요거 50마리가 요거 찌를 거고 핀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붙이고 붙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얘를 때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거 때리고 오케이 요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요게 최소의 피해인 것 같다. 야 샤프슈터 결국엔 한 마리 죽었네요. 아 아깝다. 샤프슈터를 안 죽이는 걸 목표로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 한번 타고 밑에 있는 퀸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위에 거 쏘고 밑에 거 쏘고 누구야? 10개 남은 거 잡고 요거 잡고 자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요거 했었고 돌아가고 건물 짓고 자 이제 보물창고를 슬슬 지어줘야죠. 요게 있어야 돈이 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늘어나고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늘어나는 뭐 그런 건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포레스트라고 하는 딱 램파트에 어울리는 이름의 성이 보이는데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5마리나 죽었어? 이건 좀 아까운데? 5마리는 좀 많이 아깝지. 그치만 뭐 어쩔 수가 없네. 페가수스가 워낙에 좀 딜이 좀 되다 보니까 300. 야 이제 데미지 많이 뜨네? 안 잡혔어? 이런 오케이 잡았고요. 자 일단 대기 타고 이제 공수들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샤프슈터 5마리 잃은 건 아깝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9마리를 충당해주면 되니까 요걸로 위안을 삼도록 합시다.
합치고 나누고 나누고 요거 놓고 그 다음에 없고